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있는 현장에서 최고로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 시공과 237 빛의 축복이 동시에 임하는 축복 임하게 하시고 말씀 임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치유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VIP입니다. 자, 우리 VIP 뜻이 뭘까요? Very important person. 자, 우리 유비가 삼행시 했어요, 직접? 이게 뭐야? 한 거야? 반반? 반반? 야, 다 누가 해줬어? 직접 한 거야? 성교가 아니라 그러네.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너무 멋있어요. 자, 그런 메모 한 대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 그대로 성취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자, 감동이 되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자, 우리는 다른 사람 다시 한번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진짜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자 후회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셨을까 안 했을까요?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계속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서밋 타임. 무슨 타임? 자, 서밋 타임. 이 성공자들 보면, 믿음의 성공자들 보면 먼저 일부터 하지 않고 먼저 내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항상 이 서밋 타임이 있었더라고요. 무슨 타임? 서밋 타임. 자, 서밋이 뭐예요? 최정상이에요. 최정상. 자, 말하자면 서밋 회담한다. 그러면 각 나라 대통령들이 이렇게 만나서 회담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는 서밋 타임입니다. 누구와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먼저 이 시간이 먼저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었어요. 오홀리압. 자,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어요. 많이 줬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중요한 일을 할 때 뭐부터 했을까요? 어디로 갔냐?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하나님께로 가서 지혜와 총명을 얻고 와서 따라서 합니다. 얻고 와서 자 총명을 자 얻고 와서 일을 했어요. 일. 우리 237 세계 물류 회장님 일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회장님? 서밋 타임.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서 지혜와 청명을 얻고 와서 일을 하는 거.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있었는데 밤에 맞도록 수고했어요. 그래서
10개 아이디어가 나오고 했는데 밤이 맞도록 쓰고 했는데 뽑혔을까 안 뽑혔을까? 안 뽑혔어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와서 그리고 아,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고 와서 좀 내려놓고 따라서 합니다. 내려놓고 지혜와 총명을 얻고 와서 자, 딱 하나 아이디어가 나왔어. 뽑혔을까 안 뽑혔을까? 뽑혔어요. 밤이 맞도록 10가지 했는데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지혜롭고 와서 하니까 다 하나님이 쉴 것이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거 은혜받고 은혜받고 한 뒤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힘을 얻고 와서 자 우리 공부하는 거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서 지혜와 총명을 얻고 와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또 누구냐? 이 엘리사는 뭐 하기 전에 뭐부터 구했어요? 갑절. 갑절이 뭐야? 갑절 두 배 곱하기 갑절의 성령 충만. 갑절의 성령 충만. 이걸로 이거를 먼저 구했어요. 다른 것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은 따라오는 거고 갑절의 성령 충만 이거를 엘리사가 구하면서 싸우지 않고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 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따라다녔어요. 뭐부터 했는데? 갑절의 성령 충만을 얻고 와서 따라서 합니다. 갑절의 성령 충만을 얻고 와서 자 이건 중요하네. 얻고 와서 자 이게 우리의 최고의 보람 있고 또 축복된 인생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하루에 몇 번? 세 번. 늘 바쁘든 또 누가 나를 모함하든 상관없이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루에 세 번 기도와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었는데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최고의 서밋 총리가 되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됐을까? 자 여러분 어떤 우리 재앙 가운데 여러분 들어간다 할지라도 망하거나 죽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큰일 날 것처럼 보이지 망할 것처럼 보이지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완전히 뭐가 망할 것처럼 보이지 실상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하나님은 문제, 갈등, 위기 속에 그리스도를 체험한 코스입니다. 그 코스예요. 코스. 감사 코스. 자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이 서밋 타임을 가졌어요. 다윗도 몇 번? 하루에? 새벽에. 또 낮에. 또 밤에. 이거 하다 보니까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많이 배우고 실력과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만나면 됩니다. 네 번째,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을 듣고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이에요. 뛰어나게 하신다 했어요. 뛰어나게. 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 우리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어있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행하려고 하는데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서밋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서밋 타임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제로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제로 보니까 보라, 지금은 무슨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뭐부터 받아야 돼요?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보라, 내가 있는 곳에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내가 일하기 전에, 자, 일하기 전에 이게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그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사람 만나기 전에 보라, 지금 이 만남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은혜 받고 지금 은혜 받습니다. 있는 곳에서 은혜 받습니다. 일하기 전에, 만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은혜. 그래서 내가 꼭 어디 가야만 우리가 이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이 축복을 책으로 누리는 증인 되어집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얻고 와서. 자, 여러분 모든 거 이 빈배가 아니라 만선 인생 되어집니다. 자, 만선이 뭐예요? 만선. 우리 통과한 다 통과하신 분들이네. 할렐루야. 다들 후련해 보이네. 수아, 만선이 뭐야? 만선. 배에 고기가 가득가득 넘치는 거. 반대는 빈배 인생. 수아, 축하해. 어? 자,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의 대로. 자, 따라서 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자, 실패한 문제가 오고 실패한 거 보면은 그 뒤에 따따블로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반대편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온의 대로 주께, 똑같은 내용이, 주께 힘을 얻고, 어떻게 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는 자는 복이 있다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밋 타임 가지면 뭐가 열려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집니다. 자, 그 393 기도, 393 이 기도, 또 아홉 가지 캠프, 자, 이 기도, 우리는 계속 우리가 할 거는 이 서밋 타임은 뭐냐?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그거를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밋 타임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첫 번째 삼위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죠. 우리를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세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고 충만하게 하시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도장 찍은 걸 뭐라고 그래요? 인쳤다. 너는 누구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자, 이 성삼위 하나님. 자, 어떻게 기도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없어서. 자, 우리는 항상 말씀 임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도,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꼭 누리면서, 자, 우리 아홉 가지 보좌. 자, 이 보좌가 뭐냐?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예요. 이게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보좌. 보좌가 뭐예요?
있잖아, 의자. 좋은 의자. 하나님이 앉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능력으로 함께하는. 근데 이것이 아홉 가지 보좌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되고 보좌 시공간 초래요, 초월. 지금 우리 렘넌트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빛으로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어디에? 우리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성령으로 이 생기에 성령 충만하게 하면서 생명력으로 함께 하셔서 전무후무한 나에게 현장에 교회에 하나님이 이제 전무후무 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시대.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와 또 훈련과 이 메시지에 전무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현장 70인 제자 그림 그리고 70현장 그림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 렘넌트 또 부교육자는 미래와 세계 살릴 준비를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송화영 우리 전사님이 어디로 갈까요? 멕시코로 가요. 얼마 기간으로 가나요? 2년까지 가요. 나는 비전을 들어봤더니 그냥 혼자서만 가서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방학 되면 멕시코 와서 이렇게 현장을 충분하게 보고 또 언어도 배우고 또 현장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러 간대요. 안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 안 돼요.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 중남미, 미국을 거쳐서 중남미로 갑니다. 우리 왕제 이모가 어디에 있어 지금? 미국 어디? 뉴저지, 뉴욕 옆에 바로 있잖아, 그지? 앞으로 거기 이제 우리 렘넌트들 미국을 거쳐서 거기서 먹고 자고 또 어디로 가요? 멕시코로 가서 여러분 이제 전 세계 이제 그 미래 준비하는 우리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큰 집 얻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이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게 하십니다. 또 이제 또 구 캠프가 있대요. 아홉 가지 캠프. 자, 구 캠프가 뭐예요? 자, 뭐냐? 그냥 적고 기도만 합니다. 자, 138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이게 뭐예요?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곳마다 오직 성령. 이 캠프가 되어지면서 자, 이제 여러분이 성인식 여러분 달란트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요. 자,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 장점과 달란트 헤븐니 탤런트 하나님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왕제 그림 잘 그리대. 우리 한번 우리 렘넌트들 백일장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토요일 날. 그래서 그림 그리기 대. 그래서 이게 수상도 하고 또 자기 잘하는 거 이렇게 달란트 발굴하고 또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인식 여러분 우리 달란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명식. 사명식 뭐예요? 자, 우리에게 각자 미션을 줬어요. 미션. 그리고 파송식. 자, 파송식을 통해서 우리는 작품을 만들어요. 작품.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인턴십이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 우리 피식스 SC라는 큰 회사가 있어요. 앞으로 미래를 선도할 회사 알아요 몰라요? 자, 그 회사에서 우리 렘넌트들 6명 했는데 오늘 그 작품 발표회와 인턴십 수료식 또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이제 계속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하는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플랫폼이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 플랫폼이 되고 다 여러분한테 와서 힘을 얻고 답을 얻게 되고 그리고 파수망 계속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이거 안 하잖아. 우리가 큰 기도 제목이 없잖아. 세계복음화에. 그러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자, 우리는 나라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또 이제 전 세계 그러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놓고 여러분 책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이제 기도합니다. 자, 목사님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파수망 이 전 세계 살리는 이런 안테나 이런 축복의 기도의 시스템이 다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393 아홉 가지 캠프 기도를 통해서 주께 힘을 얻고 와서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집니다.